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현지 시간 9월 7일 진행 예정인 애플 이벤트에서 출시될 예정 제품들에 대해서 최근 유출된 내용과 함께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시면 좋을지 또 존버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최대 가을 행사죠. 9월 행사인 Far Out의 애플 이벤트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에서 중국에서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한 스펙이 정리된 문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폰 네이밍에서 아이폰 14 플러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신 내용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1인치와 6.7인치로 출시되는 것도 알려졌던 내용이고 프로 시리즈의 120Hz 프로모션 기능이 제공되는 것 그리고 프로 시리즈는 A16, 일반형에는 A15 칩셋이 탑재되고 모두 6GB의 램이 장착된다는 것 프로 시리즈에는 4800만 화소의 카메라, 일반형에는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된다는 것도 모두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만 무게는 아이폰 14 프로맥스가 255g으로 전작 대비 15g 더 무거워지며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에는 215g으로 전작 대비 11g 무거워지는 것으로 이 스펙 시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의 경우 아이폰 13 프로맥스가 4352mAh인데 반해 물리적 용량이 줄어든 4323mAh의 배터리를 탑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전력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가격 정보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기본형인 아이폰 14 가격은 시작 가격이 6,699위안입니다. 그렇다면 미화로는 대략 968달러가 되고 한화로는 131만 9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요. 다른 제품들도 당연히 더 높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이 금액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지는데요. 제 생각으론 아마도 애플에서 중국 시장에 맞춰서 고의로 유출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내용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통해서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애플의 고도화된 마케팅 심리 전략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고조되는 경제 위기 상황이나 부품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로 많은 제품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애플 아이폰도 당연히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갖고 있는 대중에게 미디어 전체 분위기가 아이폰 가격이 높게 오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정작 아이폰 14 출시할 때에 맞춰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을 내리면 대중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반응이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의 가격 인상은 $50 미만이 될 것이며 아이폰 14 일반형 모델의 시작 가격은 $750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아이폰 14 시리즈의 정확한 가격은 수요일 행사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서 주목받게 될 제품 중 하나는 역시 애플워치 프로 모델입니다. 47mm의 대형 사이즈로 출시가 되고 $1,000 가격대의 금액으로 출시되기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판매는 바로 애플워치 SE2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녀들에게 애플워치 SE 시리즈를 선물해주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폰에 비해서 중독성이 덜하면서 패밀리 셋업 기능 등으로 위치 추적과 다양한 기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플은 전문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아이들이 애플워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색상이나 앱을 개발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모지 앱을 통한 워치 페이스입니다. 미모지 캐릭터들 모두가 아동 친화적으로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더욱 어필할 수 있게 만들었기에 조금은 애들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아이들이 부모의 워치를 갖고 놀게 만들고 결국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주게 하는 것을 기획한 애플의 놀라운 애플워치 확장 전략입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애플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줘야 할지 무엇부터 사줘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다른 제품들보다 애플워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패드 10세대를 이번 행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딱 한 달만 더 존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 10세대 준비는 모두 되었고 현재 대량 생산 중입니다. 다만 아이패드 OS 개발 지연으로 10월 행사에서 프로 모델과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 시리즈 그리고 맥 프로 모델로 애플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꼭 한 달만 더 참고 기다리시길 적극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에어팟 프로 2가 9월 행사에서 출시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번 9월 행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에어팟 프로2는 부품 수급이 조금 불안했던 아이폰과 달리 올 늦봄부터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여름부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은 애플 뮤직 이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무선 질문을 비롯해서 놀랍게 업그레이드되는 기능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형 디자인은 전작과 거의 동일하지만 배터리 힘드신 분들 또 에어팟 프로2 기다리셨던 분들께서는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정보는 루트9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